자, 이거 유박은 어분이 들어가야 좋아요. 생선 찌꺼기가. 생선은 기름을 안 짜잖아. 생선이 이제 그 태풍, 그래도 태풍 와갖고 막 폐사됐잖아요.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쫙 말려가지고 유박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 골분이 들어가면 더 좋아. 제가 아까 골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달고 맛있어져. 그래서 제가 딴 거 쓰지 말고 유박을 쓰려면 무조건 수협에서 만든 광어 플러스를 써라. 이거 쓰라고요. 광어 플러스. 진짜 이거 좋아요. 예, 제가 써본 바가 가면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 집에서 만들려면 압착을 시켜갖고 막 압축 시켜갖고 펠렛으로 만들 기계가 있어야 그걸 만들지. 아니, 섞어만 거예요? 섞어놔도 되죠. 행복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푹 섞이면 안 섞여. 안 섞여요? 원래 유박은 섞은 거 아니에요. 유박은 생으로 해야 그게 돼. 그렇지 않으면 섞여버리면 안 돼. 이게 펠렛이 안 돼요. 완전 섞으면 분해가 돼갖고 부시시시 가루처럼 되어버려. 근데 지가 좋아하나봐요. 진짜 네? 다 먹어요. 그 누가. 지가 이런 거. 다 풀어놔. 근데 이게 죽은 건데. 안 죽어요? 이게 아주까리 유박이, 아주까리 깨묵 있잖아요. 아주까리. 아주까리가 뭐예요? 피마사. 피마사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간 거는 이게 막 50% 이상 들어가고 있어. 피독사. 네. 이거 먹으면 이 새끼 죽어. 다 먹으면 좋겠다. 다 먹으면 지금. 여러분, 20% 들어가는 거냐, 오늘. 20% 들어가는 거는 먹어도 안 죽거든. 예. 네. 아니, 저는 팝은 꽃나무는 깻묵을 섞여갖고 그걸 갖다가 걸음을 주거든요. 예, 예. 엄청 달려요. 좋죠. 그래서 이게 주방이 좋다는 거예요. 예. 네. 깻묵이 화분에다 좀 섞이네요. 그럼 유박을 그냥. 유박을. 요거 광어 플러스 갔다가 그냥 그 뭐 화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한 두 주먹씩 서너 주먹씩 주면은요 막 피어. 갈아서 넣어야 되나요? 가만히 키는. 나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도. 아니 여기는 생선 아예 가서 많이 오니까 가로가 많이 나와. 아 그럼 가로. 그리고 가로서 뭐 깻묵이랑 같이 갈아갖고 그냥 쭉. 이제 티오에 나왔어서 어분으로 해가지고 사과에 뿌리는 당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인기에 잘 빨린다고 나왔어요. 좋아요. 그래서 예. 어분이 예. 어분이 전제 수협 예. 광어 플러스 예. 그거를 어느 수협에다 신청해놓고 아 그냥 농협에 신청하면 갖다 줘. 이제 유박 신청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유박 좀 있으면 신청할 거예요. 11월 달에 보통 10월 달에 신청하잖아요. 그때 나는 수협 거 광어 플러스로 줘라 그러면은요 이거 수협에서 배달 와요. 농협에서 알아서 시켜가지고 예 네. 보통 막 100개씩 주문 하나요? 100개? 아니 500개씩 500개? 유박을? 회기까지 아니 몇 평인데 그렇게 마시죠? 올해 유박 신청할 때 55%밖에 안 줍니다. 55% 여러분들이 주문한 양의 55% 오래 줘요. 이게 왜 이렇게 원래는 100%를 주는데 나 이거 미치겠어. 나 이거 이것 좀 얘기해야 돼. 아니 유박이나 대비를 주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동네 이장이 알아서 전부 주문해. 노인네들까지 전부 주문해. 전부 주문했는데 40%가 안 가져가. 그렇게 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야, 100% 줬는데 왜 40%가 다시 돈이 들어와? 야, 이거 줄여. 보조금 줄여.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작은 밖에 안 되고 더 줄어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신청한 대로 갈게. 신청한 사람만 해야 돼. 이장님 전부 해주면 안 돼, 원래는. 아예 안 그러는데. 그런 데가 더 많아, 전국적으로. 시골 가봐, 어르신들만 있는 데는. 이장님이 그냥 동네 면적에 따라서 그냥 전부 다 신청해준다니까. 그렇죠?
다시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 광어를 저기 한다고 엊그제 그 일단 그 풍경을 그 유박을 얘기했는데 네.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는 그 보조사업이 안 들어간다고 그 다 등록돼 있어요. 그거 돼 있어요. 네, 다 등록돼 있어요. 다 6위까지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발 그냥 신청 안 하면은 신청 안 가져가려면 신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받아갈 사람들은 받아먹지 제대로. 근데 보니까요. 예. 작년에 신청한 품목을 예. 그 등록해가 그냥 내게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 내가 신청한 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게 돼 있지 원래는.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거 유시가 돼갖고 내가 와서 이게 5년째 예. 원래 그러고 이 어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어분이 많이 들어가는 유박은 3분의 1만 쓰셔야 돼요. 이게 나 뿌리기 있잖아. 제가 500개 갖다 뿌려야 돼. 그런데 광어 플러스 쓴 이유가 150개만 뿌려도 되거든. 갤럭시가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150개만 뿌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편해. 그래서 500개 뿌리려면 나 죽거든. 150개만 뿌려도 되니까 금방 침 뿌리고 말아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 광어 같은 경우, 광어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유박은 간단하다면 이거 유박 성분 어떻게 그 구분하나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좋아. 보조 받아서 6,800원짜리는 500% 써야 돼. 보조 받아서 16,200원짜리는 3분의 1만 써도 돼. 갤럭시가 그러시죠? 예. 3분의 1만 쓰게 되어있더라고요. 예, 대신 비싸요. 대신 비싼데 3분의 1만 써도 효과는 사실은 이거에 답을 나와. 그럼 광어가 그거예요? 네, 이거예요. 갤럭시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광어 플러스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게 성분이 더 잘 되어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하고 이게 들어간다니까 이거. 네. 이거 들어간 건 그렇게 돼. 네. 이 골분이 들어간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왔을 때 인상가 씨 만든 골분으로 다 만들었잖아. 그게 뭐 허전한 것 같지만 그 겁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겁나 좋은 거, 그 겁나 비싼 거 만들어준 거예요. 예. 예. 요렇게 유박은 구분해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유박은 무조건 땅 위에다 내요. 땅 위에다가. 파갖고 넣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뿌리가 썩어. 예. 에이, 그러면 그것까지는 봐줘야지, 뭐. 네. 그것까지는 봐줘. 덮치는? 네, 덮으면 안 돼. 덮으면 잘못하고 뿌리 썩습니다. 유박은. 유박은 항상 거기 설명서에 봐도 표충 시비를 해가지고 땅 위에서 발효를 시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미리 뿌려갖고 자꾸 뒤집어 줘야 돼. 땅속에서 그 저기 발효. 예, 밭에 뿌릴 때는 언제 뿌리냐? 자, 유박에 대해서 또 다 얘기해 줘야 돼. 유박은 효과가 비료는 자, 유박보다 비료 먼저 할 거예요. 화학 비료, 요소나 복합은 보름 15일에서 20일 갑니다. 효과가 지속 기간이. 예, 비료 지속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자, 유박 이건 화학 비료예요, 비료. 그다음에 그래서 고추 재배하시면은 15일에서 20일 안짝으로 계속 묶어름 주라고 그러는겨. 묶어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는 게 이때마다 계속 줘야 되는겨. 비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예. 그다음에 유박은 딱 뿌리고 나서 얘가 딱 녹잖아요. 녹기 시작해갖고 어디 가냐면 60일. 지속기간. 이게 쭉 계속 가는 기간이에요. 효과가. 예. 60일인데 어느 분들은 막 90일도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예, 공식적으로는 60일 간다고 나와요. 예.
공식적으로 60일인데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거는 90일 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믿어줘야지 어떻게. 네, 공식적으로는 60일. 효과가 두 달 동안 똑같이 지속됩니다. 태비는 이 태비가 아주 아이러니한 놈이에요. 태비는 3개월 후부터 뭐 바로 주자마자 안 먹어요. 얘는 잘 발효가 돼야 돼. 땅속에서. 네, 3개월 후부터 9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가네, 6개월. 90이 아니고 맞아, 6개월. 180일이네, 6개월. 예. 6개월 동안 갔다, 6개월. 태비는. 예. 효과가 쭉 지속되는 기간이. 그 태비가, 이거는 이 태비는 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다 태비 내려가면 어떤 거 내는지 아세요? 태비 내려가면은? 뭔 내세요? 그쵸. 뭐야. 그것도 뭐 개분 아니면 소똥 아니면 대똥. 네, 그거 내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옛날에 여러분들 집에서 소 키울 때, 외양간에서 집 먹여가지고 집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 대비. 지금 물로 된 템이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물로 된 템이 그건 키운다면 그냥 집에서 집으로 키우던 옛날 소 먹이던 외양간에서 그 외양간 템이 꺼내갖고 앞에다 두엄 꺼내갖고 이렇게 쌓아갖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두엄이죠. 예. 두엄. 두엄. 요새는 템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보내 템이? 포대테비? 네, 포대테비는 이거는 타면 안 되지. 여기다 비교하면 안 돼. 여기나 매 마찬가지예요. 포대테비. 그건 요새 뭐야? 스니커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잘 안 써. 그런데 내가 테비 내려면 언제 내려가냐면 11월 달에 내려야 돼. 테비는 가을에 내는 거예요. 가을에 그냥 내년에 먹어, 걔가. 네. 원래 그래서 고추 심을 때. 고추 심을 때, 태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올해 낸 태비는 고추가 못 먹어. 작년에 낸 걸 먹어요. 예. 아니, 닭찌개. 예. 닭을 우리가 키우는 닭찌개 완결을 나이로가 1년 동안 있으면. 예, 예, 예. 그걸 가을에 캐다가 사태 뿌리면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육계 하는 게 이제 닭을, 그 완결이랑 같이 키우거든요. 네, 걔는, 거기는 또 육계 키우는 데는, 전부 발효제를 넣어요. 전부 발효를 어느 정도 시켜갖고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가을에 그냥 갖다가, 바로 밭에 내세요. 갖다가 집에 두 번 일하지 말고, 제발 갖다가 쪼그라 갖다 써놨다가, 뭐 내가 발효시킨다고 했다가, 갖다 또 밭에 또 내려 가지 말고. 직접 나는 키우신데, 살려야 돼. 예, 가을에 내세요. 그냥 토양에 저기 이제 좋아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박사님들이 오시면은 비료 얘기한 비료 많이 했죠? 많이 배웠죠? 기랑작용 많이 배웠죠? 기랑작용 그분들이 뭐래요? 기랑작용 하니까 이건 내지 마라 저건 내지 마라 그러죠? 예. 나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욕먹을지 또 해라. 봐봐. 토양에다가 비료를 줘서 토양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랑작용은. 토양 자체가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랑 만나가지고 지가 분해해갖고 마구새끼가 먹고 싶은 것만 먹나 있는데 다 먹지. 토양에 그거는 기랑작용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기 위한 목적이고 농업인이 토양에다 냈을 때는 토양의 효소랑 같이 만나서 지가 다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랑작용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원래 농업인은. 박사님들은 기랑작용이 있어. 화학 비료를 만들 때 만들어야 돼.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우리는 농사꾼이 직업이요. 나는 우리는 또 토양하고 살아.
땅이 내 편이요. 주변에 땅이 다 불에 식혀. 갖다 놔봐요. 불에 식히나 안 식히나. 그래서 그냥 토양에 내면 돼. 가을에. 가을에 내가 놓다 치면 돼요. 뭘, 마그네슘하고, 뭐, 칼슘하고, 뭐, 주면 안 되고, 뭐, 뭐, 가리가 많으면, 뭐, 인산이 흡수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토양에다 그냥 내. 그러면 토양이 지가, 나무 새끼가 지가 죽기 싫으면 다 쳐먹어. 뭘, 지가 뭐, 뭐가 많으니까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럴 것 같아요? 나무가, 야, 저기가. 여기는 막 가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인사를 먹으면 안 돼 우리 먹지 마 이러고 있어? 있는데 초목지 가다 걸리면 무조건 먹어야지. 나무는 그래. 토양은 좀 내가 무식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토양에 효소가 있어가지고 토양의 효소가 다 분해를 시켜요. 이온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온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토양 자체 내에서는 기량이 안 납니다. 기랑작용이란 자체가 토양에서 안 나. 근데 우리나라 그 너무 이 박사님들이 전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했던 연구를 막 토양에다 적용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너무 과하게만 안 주면 돼. 너무 과하게만. 너무 과할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갖다가 나는 그랬고, 아유, 가을에 낼 거면 얼마나 좋아. 그냥 밭에 내요. 그리고 그냥 노다리 쳐도 되고. 그러면 내년 되면 다, 아침, 봄에 가보면 다 분해돼 있어. 분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걸음 좋죠. 그때부터가 진짜 좋은 걸음이고. 이렇게 가을에 못 냈을 때는 겨울에 노실 때 밭에 갖다가 쭉쭉 분해놔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발효 안 된 것도 토양에 들어가면 다 발효가 되니까. 막 이렇게 싸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흙하고 안 닿는 데는 분해가 안 되지. 흙하고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예. 이게 테이비도, 테이비 집에서 만약에 만든 테이비들 있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만든 것도 있다 그러면요. 되도록이면 겨울에 가을에 뿌려놓으세요. 네. 뿌려놓으시고 노타리 한번 쳐주면 좋아. 땅 안 얼었다 그러면 무조건 노타리 쳐요. 땅 얼었다 그러면 기계 잡는다 부셔지니까 그냥 갖다 뿌려만 놔. 얼었을 때는 그냥 뿌려만 놓고요. 땅이 안 얼었을 때는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보통 12월달까지 땅 안 얼어요. 1월달 내야 얼기 시작하지. 이게 12월 한 중순까지는 안 오니까 노타리 칠만 해. 네, 대강 한 번만 쳐놔도 돼요. 그러면 토양하고 섞이기 때문에 분해도 잘 되고, 네, 토양이 겁나 똑똑합니다. 흙이 지가 먹을 건 다 먹어. 흙이. 그래갖고 나무가 다 뺏어먹었다, 나무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뿌리가 엄청 멀리 간다고. 체리나무 한 20m 간다니까. 옆집 가서 다 뺏어먹고 온다니까. 뿌리가, 체리는 뿌리가 작,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옆집 가서 다 뺏어 먹고 와. 내가 주는 대로 여기서만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밭에다 막 내봐야, 낸다고 해봐야. 내면은 뭐 보통 그렇게 아까 기량작용도 얘기했잖아. 기량작용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 밭에 낸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줬잖아요. 다 먹을 것 같아? 절대 못 먹어. 나머지는 버려요. 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어. 자, 뿌리는 여기까지 가, 가기는. 20m 갔어. 20m까지 갔다고 쳐요. 그러면, 비료, 테이비 장사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 떡이 먹네. 테이비 장사 하시는 분들. 테이비를 갖다 여기다 주라고, 여기다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멀리 주라고 그래요, 멀리.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면, 얘가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대, 막. 갖고 와서 먹는데 얘가 살아있는 동물인가 막 가서 쳐먹게. 아니 여기다 줘야지. 여기다 줘야 얘가 잘 먹지. 태비는 비료도 뿌리가 많은 데서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5가닥이 있어. 여기는 500가닥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투대하고 여기다 투대하고 어떻게 더 많이 먹었어? 500가닥. 그렇지. 500가닥에서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다 줘야지 무슨 테이블을 막 비를 주라고 막 저 멀리에다가 돈 같은 소리. 그게 왜냐면 그래 효과가 없으면 또 가야 되거든. 테이블 또 가져가지. 그럼 줬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 아씨 이번에 2포를 줬는데 효과 안 나타나네. 반 5포. 야 이 집이 기가 막히게 매출이 잘 나오거든. 그럼 그 원리에 뭘로 주라는 거는 좀 가까이 넣어갖고 여기는 그렇게 팔 여기는 20% 아니 10%밖에 못 먹어. 여기는 10% 여기는 80%를 먹어. 여기는 나머지를 버려. 여기도 나머지를 버리지. 버리기는 여기 20%밖에 안 버리고 여기 90%를 버리는데 원리가 이래요. 원리가 먹는 거는 얘는 있는 데서 지가 먹지 뿌리가 막 쫓아간다고 쫓아가서 못 먹어. 절대 금방 걔가 크간디 요만큼씩 가져. 요만큼씩 가.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그렇게 멀리 가나. 근데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태비는 절대 멀리 주고 뭐. 그렇죠? 멀리 주라가지고 멀리 줘. 박사님이 와서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이 됐어. 박사님도 왜 됐어? 아, 이렇게 찍었어. 절대 가까이 주면 안 된다. 아니, 주세요. 내가 했잖아요. 가까이 주면 조금만 줘도 돼. 효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가까이 줬을 때는 좀 적게 주란 얘기. 많이 줬을 때는 혹시 해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농업인들 좀 주라 가까이 주라고 그러면 막 갔다가 이렇게 막 싸놓은 내 앞에다. 그러니까 죽지. 여기다가는 그렇게 내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나무가 있어. 여기다 줄 때는 10포로 줄 거를 여기다는 한 포만 줘도 된다 얘기야. 그러면 돈이 조금 들어가지. 근데 10포로 갔다 여기다 가주면 안 돼. 근데 여기다 10포를 줘야 돼. 그렇게 계산상으로 계산을 봐봐. 계산을 해봐. 그 비료 부대 뒤에 보면은요 막 그 그런 토양 검사 해보자니요 엄청나게 내 막 500톤 뭐 유기물질 있는 500톤을 갖다가 뭐 300톤을 막 뿌리고 뭐 이거 갖다 뿌리나 해봐요. 그렇잖아요. 토양 검사하고는 뭐 500톤을 줘야 되고 뭐 인산을 뭐 몇백 킬로 줘야 되고 뭐 이게 나와. 나 이렇게 뿌려가면 이렇게 뿌려갖고 얘가 과연 좋아지느냐. 그냥 내가 이거 작물 심었으면은 여기에다 줄 거 10분의 1만 줘도요 좀 가까이 주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주는 방법을 항상 안전하게 주는 방법은 나무 위에다가만 작물 위에다 뿌리 땅 위에다 주면 큰 해가 없으니까 땅 위에다 주시고 예, 그런 형태로만 쓰시면은 많은 양을 돈을 안 드리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너무 멀리 줘야 한다고 멀리 줘야갖고 제가 효과 본 적이 없어. 예, 효과는 진짜 가까이 줘야 효과 잘 나와요. 아니, 줘갖고 금방 잘 커야지. 예, 그렇잖아요. 어이 내가 한 주먹을 줘도 가까이 줘놓으면 막 부끄러운데 저것도 한 주먹 갖다 줘봐. 딴 놈이 다 와서 먹으러 와서 얘는 안 크고 어. 근데 여기 교육할 때는 맨 멀리 줄이야. 아니 그건 실험실에서 한 얘기고 제발 나는 그분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계란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아 그래서 욕먹나봐 맨날. 이런 거는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는 이게 정말 딱딱 센치를 지켜갖고 해야 되거든요. 싹 나와 실험실에서 얘가 땅에서는 지금 막 땅으로 내려가는데 실험실에서 여기가 딱 막혀 있는데 얘가 밑으로 가나 옆으로 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줘도 잘 먹어. 이거는 실험실 얘기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여러분들 농사 지시면은. 재밌어. 농사가 재밌어. 농사는 농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아니 근데
테이프랑은 뭐 한 몇 개 500포나 시켜요? 몇 평 농사 지으세요? 한 3만 평 하시나? 아, 여튼간에 테이비나 유박 종류는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 비료보다는 훨씬 낫고, 왜냐면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60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60일 때까지 이렇게 60일 되나도 탁 먹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부터 60일 동안 이렇게 쭉 60일까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자주 안 해도 돼. 한번 줘놓으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비료 잘 안 써. 화학비료 안 쓰고, 유방하고 테이프만 써요. 저도 유방하고 테이프만 쓰거든요. 정말, 1년에 제가 만 평 농사 짓는데, 요소 내가 두 푸대가 써요, 1년에. 요소 두 푸대. 대신 다른 거 많이 써. 황산가리, 고토 막 이런 거는 겁나서 용성임비 이런 거는 한자씩 써요, 한자. 예. 네. 근데 요소는 두 푸대, 복합 두 푸대, 1년에 쓰는 거. 진짜 그거밖에 안 써요. 만 평 과수농사 하는데, 요소 1년에 두 푸대하고, 복합 두 푸대, 그 다음에, 황산가리 고토 한 차, 1톤 차로, 용성인비 1톤 차로 한 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유박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유박하고 테이프 많이 쓰고. 왜냐? 한번 줘놓고 말해야지, 수시로 들어가잖아, 못 줘. 예. 네. 게으러 터진 사람들 그렇게 농사짓습니다. 과일나무도 그렇고 작물도 보통 보면은 보통 90일짜리들이 많아요. 보통 일반 채소 종류도 벼룩사 많이 드세요? 아니요. 네. 일반 채소 종류도 90일짜리만에 수확하는 게 많아요. 채소도 거의 보면은 90일이거든요 수확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게요. 겨울에 주고, 끝나고, 수확 끝나고, 바로 뿌려갖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식재하면 좋죠, 그렇게. 소름을 다 뿌려면 복합이어서 안 좋겠죠? 안 줘요, 저는 뿌려. 소름 나야 돼. 네. 과수 다 줘요, 남들. 저는 안 줘요. 네. 안 뜯어. 아니, 뭘 많이 재배하세요? 공에다가 무슨 수수나 기장? 네. 그런데 많이 주는데? 수수 기장? 네. 기장도 하세요? 네. 수수하고 기장은 수수는 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유박보다. 그거를 안 줘요? 우비를? 줘야죠. 그쵸? 근데요, 가장 좋은 거는 소똥 그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넣고 막 놓다 쳐갖고 그다 심으면 제일 좋아요. 수수나 옥수수 종류, 기장 종류들은 나중에 많이 먹어야 돼. 처음에는 별로 많이 안 먹어요. 비료 자체를. 나중에 막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많이 줘요. 예, 그렇죠. 나중에 많이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똥 같은 거 있잖아요. 소똥 통째로 나오는 거, 생콩. 이거를 막 갖다가 뿌려갖고 이 덩어리로 된 거, 물로 된 거 말고, 덩어리로 된 거 막 뿌려가지고 노타리 막 쳐야 돼. 노타리 친 다음에, 거기다 그냥 조금 심기 힘들더라도 거기다 심어놓고, 거기다 심어놓으면 얘가 이제 점점 발효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발효가 되겠지. 그때부터 제대로 먹기 시작해, 그 제대로 커. 그리고 원래 이 기장이나 수수 이런 것들은 나중 비료가 더 좋아,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육고름은 갖고는 다 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거기는 테이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반 테이비가 아니고 소똥. 네. 네, 소똥을 넣어가지고 막 그 덩어리 된 것들 있잖아요. 막 지금 생똥 가져오면 막 깨지지도 않아. 거기다 놓다 치고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도 거기다 심으면은 정말 잘 됩니다. 예. 네. 뭐라고요? 전화 통화하시는겨? 진짜 아니 그 원래 수수 종류나 기장 종류들은 나중에 필요를 많이 먹어요. 앞에는 사실 크게 필요 없어요. 덜 먹어요. 근데 지금 호남 유박을 쓰고 있는데요. 자원면에서 네. 그 지속 가능한 있지 않던지 지금 개화해서
열매가 이제 맺혀졌는데 지금 별로 여기 영질 안 해요. 유박을 네. 만약에 수수나 기작을 한다 그러면요. 수수나 기작을 한다 그러면은 유박을 주실 때는 제가 그 얘기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60일. 60일이 지속되니까 수확 기간을 보세요. 수확 기간이 여기다 그러면 요거 거꾸로 계산해갖고요. 70일 전에 주면 돼. 70일 전에 유박을 주세요. 예. 네. 그럼 위에다가 주면 돼요. 네, 위에다가. 그때는 이제 70일 전이면 요만큼씩 컸을 때예요. 예, 네, 그 꼴망에다가 유박을 주시면은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60일 이거 가는 게 이거 잘 안 맞춰져.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데 이거 가르쳐준 이유는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 아, 60일 동안 계산해갖고 이때쯤 될게 여기까지 먹으면 이제 아, 이때쯤 가장 잘 먹겠다 싶을 때 이때 계산해갖고 60일 수확 70일 전에 주면 돼요. 왜냐? 70일 전에 왜냐하면 오늘 줬는데 내일 비 안 와. 언제 비 올지 몰라. 그러니까 70일 전, 열흘 전쯤에나 줘요. 그래갖고 요때 주시면은 요거 요때쯤에 50일 정도쯤에 가장 잘 먹거든. 요때 많이 먹거든 얘는. 예. 그때쯤에 가장 많이 먹으니까 이때 주셔야 돼. 아니 근데 유박초 작고가 심으면요. 예. 올해 거의 다 비가 안 오잖아요. 예. 강원 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심을 때 다 물 주고 심어요. 근데 비가 한 번도 안 올게 빌 때 되면 비가 와서 그게 그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그걸 못 받는구나.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물 줘야 돼,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여기서 70일 전에 주는 이유가 열흘 안 짜고 비 한 번 와갖고 녹으라고. 예. 네. 비 안 오면 물 줘야지. 아니, 근데 거의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 현상이. 특히, 인진 쪽에 비가 안 오고. 너무 가뭄이니까. 너무 일찍 신기하세요. 원래 가물은 그러니까 다른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얘를 키운 다음에 수확 날짜를 계산하니까 수확 날짜에서 거꾸로 가서 70일 전에 줘요. 수확 날짜까지 비가 안 온다니까요. 비가 안 하고요? 수확 시기가 열대 작물이라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정의를 태비를 쳐야 되나요? 그 유박치지 말고? 태비도 매 마찬가지. 태비나 유박이나 매 마찬가지예요. 화학비로 줘도 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화학비로는 언제 주냐면 만약에 이걸 못 줬을 때 화학비로는 50일을 봐야 돼. 50일. 50일이요? 네. 수확이 이렇게 내가 60일을 봤잖아요. 지금 60일 이렇게 수확 열흘 전에 가장 비를 많이 먹으니까 수학 열흘 전에 가장 많이 먹으니까 50일 전에 줘야 돼. 이걸 계산해갖고 내가 저 비화학비를 좀 참. 50일을 줘야 돼, 50일째. 50일째 가장 뭐 잘 먹었다는 게 아까 이 15일에서 20일이었잖아요. 50일을 기준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지. 기간 전에 다 주고 심으면 예, 그걸 그렇게 계산해서. 아니, 농사는 무조건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계산해갖고, 심는 것도 그렇고, 비워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계산해야지. 그래야 얘가 먹지. 심어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확한 날을 수확을 언제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농사는. 네. 정확히 수수가 기작이 열대 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수수나 기작은 열대가 아니에요. 아니 열대에서도 잘 자라긴 하는데 그건 사탕수수고 그 종류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매 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원래 예, 우리나라에서 수수 그 따는 열매 수확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아열대라고 해야 돼. 약간 아열대인데 완전히 아열대라고도 아니고 수수나 그런 게 이제 좀 예. 열대로는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열대로만 생각하면 절대 농가. 아니, 근데 한기작이에요, 수수가. 예. 1년에 한기작이에요. 그래서 6월에. 기간이 길지. 네. 적산 온도가 걔가 길어요. 네. 적산 온도가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얘가 열매를 맺히는 거지. 예.
적상 온도가 길어졌습니다. 유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원 형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먼저 주면 안 된다니까요. 네. 먼저 주면 안 되고 거꾸로 계산해갖고 거꾸로 계산해서 주었다니까요. 네. 네, 거꾸로 계산해갖고 주셔야 돼요. 네. 네. 이걸로 오늘 수업 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